지금부터 여러분들 시간에 같이 노래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. 나 손등을 던지고
이경희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여기서 크게 한 마디 드리는 거예요. 뒷탈길 그러면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. 우리 뒷탈길 하나 있잖아요. 강인이라는 뒷탈길. 기억들 나시죠? 다. 옛날에 마포강 수위가 높으면 어디까지 왔어요? 뒷탈길 못 미칠 때가 많고 뒷탈길 넘어서 이쪽 공주시장까지 돌 때가 많고 또 가끔 있었죠. 저희 어렸을 때는 기차길 앞뒤로 해가지고 석자, 돌멩이로 싸는 데 있었어요. 우리 김도학 같은 게 화전나무로 되어 그래서 저쪽 기차길, 한강 쪽 사람들하고 이쪽 기차길 옆에 있던 사람들하고 군대 있으면은 자갈 같은 막 석전을 보고 있었어요. 그리고 보는 날 지구를 보고. 저희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것이 대원군 서져 있는데 뒤뜰에 있던 것이 옛날에 야산이 있었죠. 거기에. 근데 저희 제가 국민학교 간 기억이 나는 것이 거기에 아카시아 숲이 굉장히 깊었어요. 그래서 영국과학자들은 그 아카시아 숲 쪽에 들어가면 잠자리도 많고 뭐 각종 벌레들도 곤충들이 참 많았어요. 근데 그 아카시아 꽃 속에는 한 슬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.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6.25 전쟁 때 전쟁에 괴뢰군들이 인천총육작전에 의해서 퇴각을 할 때 양민들을 산속에다가 불을 타고 집어넣은 다음에 입구에다가 수류탄을 넣어서 매몰을 시켜가지고 양민을 학살을 했어요. 그래서 나중에 문성여고 지을 때, 그 다음에 동부고등학교를 지을 때 그 산을 이렇게 파헤치게 됐는데요. 거기 유골이 굉장히 많이 그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그 나무를 살리는데 무슨 나무를 심을까 하다가 그때는 속성소가 돼가지고 아카시아를 많이 심었는데 아카시아가 너무 화려했어요. 나중에 그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학교를 다시 지우고 서울여자고등학교죠? 그래서 그때 기찻길 그러면 석당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고기잡이 그러면 색깔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? 영산강 기억나요. 조금 더 말해 모래에 들어가는 색깔이 있었어요. 색깔이 가서 고기 잡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옛날 생각도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코멘트 했습니다. 계속 보겠습니다.